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김만배 씨의 육성에는 하나은행을 움직인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당시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인데요. 그가 대장동 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는 곽상도 전 의원 외에도 다섯 사람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기에 이렇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대장동 일당의 녹취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부산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1,805억 원을 대출받아 땅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대표는 이강길 씨. 그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팀을 이뤄 전현직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예금한 돈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이 무려 3만 8천 명. 서민들의 소중한 돈이 묶였습니다. 대장동은 대출 규모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도 손꼽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문제도 많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대출 한도를 초과해 쪼개기 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PF 대출인데도 일반 대출로 분류했습니다. 게다가 대장동이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이란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대출금 1,805억 원을 끌어온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 씨.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씨를 소환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조우영 씨를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2011년도 2월에 저축은행이 문 닫고 5월 달에 갑자기 대검 중수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들어오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황한 조우영 씨는 알고 지내던 김만배 기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김만배 기자가 소개해준 사람이 훗날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맡은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성렬이 과장, 박길배 주임 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예. 통할 만한 사람을 통할 만한을 소개해줬지.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 특수부 출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수부 검사들의 선배였습니다. 김만배 씨는 기자 시절 박영수 검사를 만나 친분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박영수가 인물이야. 나오고 형 나오고는 해결했으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사 쓰려고 오는 게 형제냐 이러냐고 형하고 해결을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 아우가 다 그 당시 우리가 볼 때는 만배형 제 양반이 특수통들하고 되게 가깝네. 중수부 핵심 라인들하고 되게 가까운 모양이네. 저 사람 저 도대체 왜 저렇게 특수통들하고 가깝게 지내지? 그런 얘기를 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박영수, 곽상도, 그다음에 최재경, 뭐 최동욱, 뭐 윤석열 요 라인이 다 중수부 라인들이거든요. 나름 특수통에서는 뭐 최고급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되게 가까웠고.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의 인연은 조우형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어떤 분인지도 제가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당시에는 38살인가 39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 알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급하게 찾아갔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얘기를 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그랬더니 일단은 가서 한번 조사를 받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다음날 약속 잡고 갔죠.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수사 담당자는 박길배 검사였습니다. 대검 조사실에 갔더니 그 수사관이 이렇게 계시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다 이미 진술을 했으니 너는 협조하라고. 그래서 제가 뭘 협조합니까? 이제 뭐라고 진술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아무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더니 이제 박길배 검사님이 그 다음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반말 비슷하게 어이 들어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조우형 씨는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0억여 원의 알선료를 챙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우형 씨의 은행 계좌까지 압수하고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좌를 다 까먹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계좌 압수수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저한테 와장창 그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11년, 12년에 대장동 관련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겠네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은 적어도. 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부실하게 PF 대출을 해줬다거나 이것만 수사를 한 거다. 이게 수사 대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부실하게 QF 대출을 했고 이분들 돈을 빼돌려서 막 썼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내부 관계자, 핵심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상 이거 차명 사업장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 덮었다면 이건 다시 수사를 받아봐야 될 부분이죠.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대장동에서 돌려받지 못한 원금만 383억 원. 이자까지 합치면 2,70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법조계 로비스트 김만배의 도움으로 수사망을 벗어난 대장동 일당은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 조우형 씨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282억 원을 챙겼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저축은행이 사실상 차명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한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로. 왜냐하면 조우영 씨가 그때 단순히 대출을 알선한 게 아니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졌어요. 그런 면을 봤을 때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수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을 조우영이 그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뭐 전화변론이랄지 여러 가지 청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을 찾아갑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일당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일까? 박영수 변호사님 혹시 네. 계실까요? 안 계시는데 어디세요? 아, 저희 MBC에서 왔는데요. 안 계세요. 아, 지금 어디 외출하셨을까요? 네. 혹시 사모님께서는 여기 이 질문지를 그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놓고 가시면 제가 들어오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PD수첩의 서면 질의에 박영수 전 특검도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고 수임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피디수첩은 대장동 관련 중요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주역 중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와 남욱 등을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서 정영학은 대장동 사건을 김만배가 검찰 인맥을 통해서 사업권을 빼앗아간 사건이라고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김만배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이 대장동 사업장이 수사 대상이 되자 검찰 인맥을 통해서 이전 사업 시행자 남욱, 정영학, 정재창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자본금 및 증자대금도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빌려다가 법인을 설립한 것이며 대장동 녹취 파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조인은 박영수 전 특검. 그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조배경, 김순아, 박상도, 김순, 홍성도, 최재경, 박상도, 김순아, 권순이, 박영수, 홍성도, 이현재입니다. 60억이죠. 다섯, 뭐 50개 곱하기 60억. 자, 최, 최대경, 350. 최대경, 권순이, 김순남. 박영수 전 특검은 1년 남짓 화천대유 고문역을 맡고 2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채용됐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김만배 씨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7억 원 상당의 차익도 얻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 중 대장동 아파트의 분양을 담당한 이기성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성 씨는 박영수 전 특검이 받을 돈 50억 원을 자신에게 주면 알아서 전달하겠다고 김만배 씨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김만배 정영학이 나눈 대화입니다. 수사 기록을 종합하면 김만배 씨는 실제로 이기성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억 원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회적으로 돈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기성 씨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기성 씨로부터 50억 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김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일당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 최윤길 등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했습니다. 201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최윤길 의원에 대한 내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첫 장, 김수남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김만배 씨가 김수남 검사장에게 부탁해서 최윤길에 대한 내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녹취록에 가장 처음 나온 내용이 김만배가 이제 그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을 만났다.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의 내사에 대해서 알았다. 형, 이거 내가 관여돼 있어. 내가 아주 친한 동생들이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래 알았다. 어떤 분위기에 대화했는지는 뭐 전원의 전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내사는 멈췄습니다. 사건은 없는 게 됐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법무법인은 화천대유의 자문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대장동 관련 내사를 무마해 준 적이 있는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녹취 파일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2015년 10월경 정영학이 수원지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도 정영학에게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소개시키고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최재경이 수원지방법원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등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화천대유의 자문역을 맡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 전 수석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로부터 어떤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으며 김만배 씨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김만배 씨가 기자로 일하던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홍 회장은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9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욱 씨의 진술입니다. 홍선근 회장 돈은 왜 계속 주고받는 것인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홍선근 회장이 받았다가 문제될 것 같아서 돌려준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50억 클럽은 작년 1월 이후에 아무런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 판결, 50억 무죄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적인 공분이니까 이제서야 뭐 수사팀을 보강하겠다 하는데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기자들한테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없던 수사 인력이 갑자기 막 10명, 20명이 추가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인원이 있는데 갑자기 보강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나름대로 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남욱 씨는 대장동 사업을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비호해온 검은 손들은 누구일까? 녹취 파일과 수사 기록은 50억 클럽이 김만배의 허풍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1,805억 원이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이 돈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르며 7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 아직도 대장동에서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2,700억 원이 넘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이른바 50억 클럽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등장해 위기를 해소해줬다는 50억 클럽.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사업의 실체가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PD수첩에서는 대출금 상환, 연체에 대한 부담으로 부업을 시작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